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배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 함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도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삼위 하나님과 춤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뵙고 또 이렇게 9월 둘째 주일 날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하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잠깐 좀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식월을 가지면서 말씀 사역으로 좀 예배의 은혜를 끼치는 자리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더 은혜를 받고 더 격려를 받고 더 용기를 받은 것이 저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너무 아름답고 또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우리 부목사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주 동안 또 이번 주까지 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격려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목회자들을 비교할 때 우리 메뉴로 비교를 조금 식단 메뉴로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균형이 잘 잡힌 가정 백반으로 비교를 하고요. 보통 이렇게 저처럼 잠깐 다녀가는 사람은 이제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영양이 불균형이 없도록 잘 영양이 잘 갖춰진 가정 백반으로 비교를 하자면 저 같은 사람은 뭐 말하자면 짬뽕 같은 존재입니다. 탕수육 같은 존재고요. 여러분 외식이 좀 다르게 들려도 계속 먹으면은 이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외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 4주간 오늘까지 해서 혹시나 잘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 이 시간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가정 백반이 오늘 9시에 도착합니다. 저는 멀리서나마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우리 김인철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하셔서 사역할 때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의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감정이 온전히 전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들의 은행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우리가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처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나 부족함이나 필요를 느낄 때 마치 은행처럼 열어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그 정도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이야기가 은행처럼
돈이 넘쳐나는 은행처럼 그런 내용이 넘쳐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은행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을 제가 잘 모르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더 LA의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시리즈를 4주 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비록 한 분의 시간이지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쓴 편지가 서신서인데요, 우리 신약이 전체 27권인데 바울이 쓴 서신서가 전체 13권이니까 거의 절반의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이 공동체에 관해서 쓴 편지이다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가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안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좀 이 에베소서를 대하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이 공동체에 관련된 좀 영적 원칙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함께 대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바울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보낸 13권의 서신서에서 이 바울의 독특한 글쓰기 방법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오늘 에베소서를 포함해서요,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분들이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개가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중반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쓰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영적 원칙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Right Understanding, Right Action입니다. 그 말은 특별히 땅 부분은 몰라도 교회 공동체의 실천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위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right action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모임이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린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신지 하신 일에 그 위에서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바울의 아마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초대교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돌을 치는 사람의 옷을 맡아주는 일을 하죠. 그리고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나빠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때까지 했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 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것을 자기 몸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그냥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자기가 그저 지금 조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먼저 이것이 right understanding으로 우리에게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right understanding,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right action, 정말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13권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공동적인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도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서신서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마지막 자리인데요. 먼저 이 에베소서의 큰 틀처럼 우리의 실천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을 결코 앞서지 않는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바울이 시작한 조그마한 공동체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도 오늘 참 이 본문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기도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본인이 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헤어질 때도 우리 기도할게요 뭐 우리가 이런 걸 인사삼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쓰는 그의 어떤 말미 부분에 내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꼭 기도합니다, 뭐 그 정도의 인사말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당신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적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기도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신 것처럼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 중에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적음으로써 당신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 오늘 특별히 자신의 기도 내용을 적은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우리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15절이죠, 보통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우리 신약의 시대에도 대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표준적인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시대 때부터 가끔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무릎을 꿇는 것은 이 아무 때나 꿇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할 때, 진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난 상황일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이제 앞으로 살 길이 없어요 라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는 구약에든 신약에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가끔은 주일날 여기 우리 카페 뒤에서 저희 교회 교인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대에 이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런 간절한 경우에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 내용들이 신구약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바울이 이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 에베소에 세워진 이 조그만 공동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방향을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너무 지금 절실합니다, 지금 이거 안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이 기도의 내용을 적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에베소에 있는 이 조그만 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선 이렇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안에서 기도의 내용을 담았다는 것은, 우선 내용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보여지는 바울의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요, 아마 13개 교회를 향한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개 그 서신서에, 아마 대부분의 서신서에 이 그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먼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기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제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이 기도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안정성을 주로 우리는 어디서 느끼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밖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계획밖에 우리가 있다라면 아마 우리의 삶이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기에 우리가 진짜 기도가 뭔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불안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 계획과 내 생각 안에서 나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다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 가정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본능적으로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대신 붙잡아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금방 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로 나아가면 이 기도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기도는 마치 씨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 우리 왕년에 씨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상대방과 어깨를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순간에는 몸 안에 있는 모든 힘을 짜내야 하는 게 이게 씨름이 아닙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그런 씨름과 같다는 거예요.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했던 그런 씨름과 같은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씨름과 같은 기도가 힘이 든다고 해서 이 기도를 우리 교회 이 가나안,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안에서 이 씨름과 같은 기도를 놓는 순간 이 교회 공동체도 결국은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두고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 정말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힘든 씨름 같은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을 씨름하는 기도 가운데 가다듬습니다. 씨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힘든 씨름 같은
기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이해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넉넉한 품이 씨름과 같은 기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힘든 씨름과 같은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씨름과 같은 기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오렌지 가난 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씨름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이 바로 씨름과 같은 기도에서 공동체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서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뼈대를 가만히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바라보니까 성부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이야기죠. 성자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길래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전체 뼈대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 같고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교회 공동체를 보살펴가고 가꾸어져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의 계획과 생각 이전에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발견하고 그분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를 그 영역을 발견한다면 그분들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이미 일하고 계시는 이분들을 발견함이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계획으로, 우리 재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려니까 이만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때를 따라서는 중요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전체 기도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것 이전에 이 교회 안에서, 이 오렌지 가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느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어느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은 어떤 방향으로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성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계획할 때 하나님은 웃으신다. 하나님 웃으신다.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공동체의 시리즈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무슨 계획을 가지기도 전에 이전부터 일해 오셨고 지금도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자의 맡은 영역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팀처럼 이렇게 함께 일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천지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연합 작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마치 한 팀처럼 그 장면을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구원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일로 끊임없이 몰아가는 이 성령의 역할을 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마치 한 팀처럼 연합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의 사역이시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13권에는 구원의 사역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정말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 가꾸어 나가는데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1세기 때 처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고 신학적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부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부들이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인데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왔는데 이분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함께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하더라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저도 뭐 지금은 뭐 춤이라고는 춤의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때 좀 춤을 좀 췄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결단코 혼자 할 수 없고요, 진짜 웬만한 프로가 아니고는, 그리고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춤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춤을 추려면 흥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혼자 추는 춤은 몰라도 여러 명이 함께 추는 춤은 서로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코 마음이 하나가 됨이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여러 명이서 함께 추는 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 같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마치 세 분이 한 팀이 되어서 마치 춤을 추듯이 그래서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 교회 공동체마다 춤을 추듯이 흥에 넘쳐서 기쁘게 서로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기쁘게 흥에 넘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따라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교회 삼위 하나님과 춤추다라는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도대체 어떤 교회 안에서 영역에서 일하시면서 이것이 마침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춤을 추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지 오늘 좀 말씀을 잠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좀 옛날 성경이라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시작되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리차드 로어라는 영성가가 쓴 불멸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리차드 로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자기는 하나님이 만든 자기가 아니라 내가 만든 자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만든 성공의 법칙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뭔가 조금 다른 사람 보기에 잘 나가고 싶은 좀 뽀대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 위에서 내가 만든 자아입니다. 이 가짜 자기를 가지고 있는 한에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도 그 사람은 나의 경쟁의 대상이든지 내가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만든 가짜 자기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변하지 않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도 내가 변하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한 번은 우리를 돌아보셔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가짜 자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짜 자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자기를 가지고 이 복음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자기는 아무리 복음을 만나도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도 위선의 신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리차드 로우가 이야기하는 가짜 자기가 복음을 만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가짜 자기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임종 때쯤이 해야 되어야 우리의 호흡이 깔딱깔딱 떨어지는 그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가짜 자기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에 반해 이 리차드 로우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 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진짜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진짜 자기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속사람이에요. 주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하신 진짜 자기입니다. 이 진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깨어날 수 있는 자기입니다. 이 진짜 자기는 우리의 삶이 삐뚤어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불안해지는 자기입니다.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죄책감에 떨릴 수밖에 없는 자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만났을 때 나도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기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할까봐 두려운 연약한 모습이 나의 진짜 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기는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새벽 2시에 불현듯 깼을 때입니다. 낮 시간에는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나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새벽 2시에 불현듯 빗소리에 깼을 때 그때 만나는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나, 이게 나일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 자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속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속사람이 바로 이 진짜 자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 중에 하나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진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만남도 우리가 가짜 자기를 가지고 옆 공동체 사람을 대하면 우리의 옆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 그 사귐도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가짜 자기의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서 만난 진짜 자기의 모습을 두고 좀 남들이 알아도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내가 복음 안에서 만난 진짜 자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교제 안에서도 이 진짜 자기가 나뉘어질 때 여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의, 평화,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하나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고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 평화, 이웃사랑도 가짜 자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라면 이것도 위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웃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 모든 일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자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내면 하나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말씀과 기도로 가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먼저 16절에서 이 성령이 먼저 이 교회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울이 먼저 다른 것 이전에 이 우리의 복음 안에서 시작된 이 속사람을, 이 진짜 자기를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먼저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26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가 복음 안에서 진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교인들이 가짜 자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사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와 커뮤니티 봉사 안에서 이 모든 귀한 일들이 우리의 속사람 위해서, 우리의 진짜 자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앞서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19절에서는 이제 우리 성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아마 17절, 19절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이 익숙한 구절인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바울은 당신들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사랑이 예전부터도 흘러왔고 지금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17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영성의 뿌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영성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온갖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위해서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묵묵히 매달려 있었던 그 사랑이 진짜 신비이고 진짜 우리의 영성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영성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비한 일,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쫓아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영성인데요, 바울은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영성은 그러한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모두 뒤집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능력이 없는 자이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묵묵히 매달려서 죽어가셨던 그 이해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영성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조금 이제 성경에 대한 제 눈이 좀 뜨이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었을 때 뒤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도 참 좋았습니다만은 이 1절에서 3절이 읽으면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심지어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일, 이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잖아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아름다운 일들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좀 뒤집어 보면 이렇게 교회가 해야 하는 아름다운 일들도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런 일들도 사랑이 없으면 저는 안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겠죠.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없이도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일들조차도 십자가에서 마치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이것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오늘 바울은 17절 19절에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자기 희생, 그 진실한 사랑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일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주보를 보니까 그 교회 표어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 큰 일을 행하는 교회였어요. 큰 일을 행하는 교회.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그 해 목표가 나오는데 선교사 100명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10년 뒤에는 1000명까지 파송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기보다도 조그마한 일이더라도 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큰 일보다도 큰 사랑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늘 바울은 20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이어서 20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 우리의 표어, 우리의 재정으로 한 해를 이끌어가지만
마침 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마침내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놓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 공동체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는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에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이미 이 세 분이 마치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흥겹게 기쁘게,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마치 춤을 추시는 것처럼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 안에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젊은 사람이 없다라고 걱정들을 참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뭐 한두 교회, 몇 교회를 빼놓고는 대개는 평균 연령이 다 60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떡하나, 큰일 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춤추듯이 일하고 계시는 이 삶이 하나님의 춤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력하고 싶고, 우리도 거기 같이 조인해서 같이 춤추고 싶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실험하는 기도 안에서 놓을 수 있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춤추듯이 일하고 계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도 이분들의 춤에 좀 함께해서 그분들 뒤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춤출 수 있는 열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여러분,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교회에 존재하지도 않는 젊은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비전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매주 나와서 나이에 상관없이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뜨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 될 때, 여러분들이 비전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넘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축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가정 백방 같은 분이 오늘 9시에 오시는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 김인철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또 이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이 교회를 두고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도를 넘어서 이 LA 땅 위에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도, 속사람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이전에 우리 입에서 먼저 나와야 할 고백은, 주님,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춤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자기 위에 복음이 올려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이 끊임없이 쏟아부어지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 교회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을 받는 이 시대에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종기히 드러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저는 가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시리즈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을 받는 이 시대에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넉넉히 일해 나가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가운데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꾸어져 갈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